반갑습니다. 축구도사 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축구 기술 영상보다 근본적인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배우러 왔습니다. 오늘 제가 뭘 배우러 왔죠? 오늘은 발목 재활 운동을 배우러 왔는데, 공 찰 때 강한 빠따를 갖기 위해서 오늘 발목 훈련을 할 거고, 그 발목 훈련에 있어서 이 발목만 강화하는 게 아니고 발목부터 타고 와서 무릎, 고관절, 이 코어까지 쓸 수 있는 운동들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럼 오늘 한 4가지 정도 아까 네.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네.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한번 보러 가보시죠. 렛츠고! 첫 번째 운동은 칼프 펌프 운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벽에 손을 짚고 한 발을 위로 올립니다. 트레이닝할 발목을 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냥 발끝으로 올리면 돼요? 맞습니다. 발끝으로 올리는데 아치를 만들어진 상태에서 체중을 최대한 이 다섯 개의 발가락 골고루 체중을 실 상태에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앞쪽에 코어 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손을 벽을 밀어내는 힘을 같이 주면서 발가락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형님 근데 팔꿈치 색깔이 아, 태닝했습니다. 나는 신체 컴플렉스를 또 건드시네. 10개 3세트 정도 하는 게 제일 좋고, 뭐 경기 중에 종아리에 지가 난다 이러면 10개 2세트 정도만 하셔도 괜찮고 아주 가볍게 워밍업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조금만 발가락의 섬세한 근육들을 좀 느끼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트벨을 잡고 왼쪽 발목을 트레이닝 할 거다 싶으면 체중심을 실어서 척추는 펴져 있는 상태에서 이 힙이랑 발목에 힘이 들어와야 돼요. 오. 척추는 가지런하게 펴지고 있어야 돼요. 핵심은 무릎 방향이 이렇게 안으로 꺾이게 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무릎이 정면을 바라보고 그대로 내려가셔야 돼요. 이렇게 무릎이 살짝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야 되나요? 빠지면 더 좋은 건 아닌, 최대한 중심을 바라보면 제일 좋고, 안으로 무너지게 되면 이 발목의 아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무릎을 최대한 정면을 바라보게 만들고 발목 아치도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실행해야 됩니다. 오, 엉덩이 좀 괜찮습니까? 아, 바지 터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땀나네요. 축구에 또 어떻게 도움이 되죠? 그거는 축구할 때 아까 전에 중요한 거 빠따 힘 키울 때, 저는 오른발잡인데 이 왼발 디딤발 할 때 이걸 잘 짚어야 킥이 잘 나갈 수 있거든. 이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이 제대로 찍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발목의 안정성도 만들어줄 수 있고, 발목에 있는 모든 근육 트레이닝하면서 하체의 전반적인 힘을 동원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에서 축구 제일 잘 하시잖아요. 하,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네. 운동장 나가서 뭐 없을 때 공 들고 해도 되겠네요. 공 들고 해도 한 손으로 하는 것도 힘들어요. 세 번째 운동은 이제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건 한 30초 버텨주면 되는데, 이제 핵심 여기 발목에 있습니다. 이 발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힘줘야 될 거는 이 전체적으로 사이드 라인을 트레이닝 하는 건데, 사이드 라인을 힙, 사이드 복부, 그리고 발목 아치 비골근을 트레이닝 하면서. 비골근이 어디예요? 비골근은 이제 이 복사뼈 바깥쪽 뒤쪽으로 나와서 잡아주고 있는 근육인데 발목을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래서 네. 비골근 트레이닝 하는데 같이 협응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해요. 비골근을 쓰면서 엉덩이 근육도 쓰고 사이드 코어도 쓰고 상체도 쓰고, 우리가 발목 한 근육만 쓸 수 있는 상황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드에 있는 모든 근육을 동원하면서 버티는 이런 운동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발목 강화뿐만 아니라 또 밸런스까지 그렇죠. 같이 운동할 수 있는 몸에 있는 사이드의 모든 밸런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운동은 아까 첫 번째 운동 칼프 펌프랑 똑같은 자세에서 폭발적인 훈련을 마지막에 해주는 겁니다. 예. 네. 천천히 두 번 폭발할 것 같아요. 예. 네. 밑에 무너졌습니다 벌써. 그러면 이거 운동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조심해야 될 거? 네,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종아리 근육부터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운동은 제일 처음에 안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워밍업을 시켜놓고 네. 근육을 충분히 대펴놓고 마지막에 폭발적인 운동을 한번 해보는 건데, 꼭 운동 마지막쯤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알려주시는 대로 한번 해보고 네. 지도를 해주시죠. 버터 어디 있노? 제가 치웠습니다. 아, 치웠습니까? 어디 치웠노? 첫 번째, 네. 칼프 펌프 운동부터. 팔꿈치 꼭 펴셔야 돼요. 체중심을 이렇게 기댄다는 느낌을 드시고 팔을 이렇게 제가 앞에 이렇게 일자로 대야 되나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렇죠. 잘 폈습니다. 한 다리 들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 아치가 푹 꺼지면 안 돼요. 너무 구부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오케이, 이 상태에서 올려볼게요. 뒤꿈치 내려주세요. 오케이, 천천히 내릴 때 천천히 오. 다시 올리고, 뭐 지날 것 같으면 꼭 10개까지 안 하셔도 돼요. 지날 것 같은데요? 지날 것 같아요. 부드럽게 네. 너무 세게 올려서 그래요. 부드럽게
천천히 부드럽게. 오. 지날 것 같으면 한 5개, 6개 마셔야 돼요. 아, 생각보다 이거 엄청 힘드네요. 힘들죠, 힘들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코가 좋으면 이제 제가 이렇게 흔들어도. 저는 안 흔들리죠? 너무 잘 흔들리는데. 아, 잘 흔들린다고? 네, 너무 잘 흔들리는데. 아. 거의 낙엽은 나 추풍낙엽 아니에요? 추풍낙엽. 아, 뒤꿈치는 대이면 안 되죠? 뒤꿈치 대이면 됩니다. 아, 대어도 돼요? 네. 됐다가 올리고. 그렇죠. 이 종아리 근육도 트레이닝하고, 종아리 근육만 있는 게 아니고, 종아리 근육 안에 있는 뭐 전강근, 발가락 굽힌근, 여러 가지 근육들을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어, 두 번째 운동은 아까 저희 데드리프트 했죠? 네. 데드리프트. 어, 뭐, 8kg인데, 좀 더 가벼운 거 드릴까요? 드릴 것 같은데. 좀 가벼운 거 같은데요? 더 무거운 같은데? 거 없어요? 아, 더 무거운 거. 네. 아, 8kg로 할게요. 오케이, 8kg, 네. 오케이, 오케이. 약한 발 위주로 트레이닝 많이 해주는데, 아까 오른발이 약하다 했죠? 네. 지지 않으면 먹으면, 왼손에 캐틀벨을 쥐고. 왼손에 쥐고? 그렇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한 발 데드리프트 가볼게요. 한 발 데드리프트. 네. 이때 다리를 이렇게. 아니요, 올리나요? 뒤로 편안하게 뒤로 뻗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로 뻗고? 네. 숙여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무릎 펴주고, 무릎 최대한 가볍게 펴주고. 와. 그렇죠. 중심이, 체중심이, 여기 엉덩이. 네. 오케이. 오. 오케이. 약하네, 약하네. 약하네. 다시 할게요. 허리가 다 구부러지는데, 가벼운 걸로 합시다. 네. 귀여운 걸로. 들고. 제가 오른발로 할 거면. 그렇죠. 왼쪽에 들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엉덩이 트레이닝 할 때는, 이 반대쪽에 무게가 많이 실려있어야, 여기에 부하가 많이 걸리거든요. 네. 오른쪽에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트레이닝 더 해주고 싶다 하면 반대쪽에 들으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그렇죠. 데드리프트 하듯이 그렇죠. 쭉 내려갔다가 네, 그렇죠. 올라오시고 올라오. 뭐예요? 난 이거는 이제 아. 내려올 때 어. 이렇게 체중심이 항상 모든 운동을 할 때 이 척추와 스파인이 이렇게 컵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네. 아우 때리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놀랬죠. 네. 잘 못해가지고 빠따 들라다가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좋아요. 아치가 꺼지는 순간 무릎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 십자인대나 안쪽 인대들이 부하가 많이 받기 때문에 네. 트레이닝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잘하시네. 아 이게 코어도 진짜 많이 필요하네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척추가 많이 휘어지면 네. 코어 힘들이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안 휘죠. 조금 휘었는데. 자 여러분 두 번째 운동까지 했는데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네. 갈까요? 갈까요? 힘듭니까? 아, 세 번째, 네 번째 남았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운동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네. 사이드 플랭크, 그렇죠. 오시고. 어, 우선 허리 네. 올리시고. 오케이. 발목이 이렇게 항상 발목 이런 식으로 팔을 힘빼보세요. 이렇게 놓이면 안 되고 발목을 윗방향으로 끌어올리면서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끌어올려 같이 올려야 돼. 어, 약간 인사이드 패스 하듯이. 어, 그렇죠. 아우, 역시 축구 도사 매기. 이 상태에서 올려주고 발목에 힘을 주고 눌러줘야 돼요. 중심 꼭지점이 발목이랑 팔꿈치. 그렇죠? 그래서 정면 보고 목이. 오 뒤로 넘어갈 것 같은데. 어 너무 앞쪽으로만 체중이 실려서 그래요. 발날 전부 다 체중심 다 실려 있어야 돼요. 너무 앞쪽 면으로 지금 체중심 움직이고 있어서. 그래요. 아 뒤쪽으로 전체적으로 고쳐야 돼.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저 부분을 오케이. 그래서 여기 엉덩이 힘이 오 엉덩이 힘 들어왔네 이제. 딱딱하게 지거든요. 어 엉덩이 좋네. 사이드 목 정신 중심을 봤을 때 항상 이 스파인이 잘 척추가 잘 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 그래서 코어가 좋은 애들은 이렇게 제가 흔들어도 잘 안 넘어가요. 네 안 넘어가죠. 어, 많이 흔들리는데. 야 이렇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쌤이 이렇게 밀어도 넘어가면 안 되죠. 네. 오. 근데 왼쪽이 좋네. 왼쪽이 좋아요. 왼쪽 사이드 라인 코어들이 되게 좋네요. 아까 오른쪽 제가 보다. 사이드 윙백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사이드 윙백입니까? 네. 사이드 벤치 아닙니까? 아. 오케이 내려오시고 세 번째 운동 플랭크 할 만했습니까? 별로 어렵진 않네요. 어렵진 않았어요? 네. 오케이. 바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마지막 운동이 뭐죠? 네, 또 벽 잡고 아 이건 또 자신 있습니다. 네 빠르시네요. 윙백이니까 네 윙백이니까 폭발적으로 달릴 수 있으니까 다리 하나 올려놓고 네. 다리 올려놓고 그렇죠. 천천히 똑같이 약간 손을 밀어주는 코어 힘 잘 줘놓고 네. 그렇죠. 왼발 오른발 내려놓으면서 왼발 교차하면서 팍 그렇죠 폭발적으로 힘을 써줘야 돼요. 근데 이 다리가 이렇게 다 붙어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떠 있어야 돼요? 살짝 떠 있는 게 좋아요. 살짝 이렇게 살짝, 오케이 달리기 네. 할 때 폭발적으로 힘을 싣고 나갈 때 그 자세를 트레이닝 하는 거거든요. 다시 고! 힙 교차주고 다시 힙 차주고 다시 힙 이렇게 이제 두 번 딴 오케이 한 번 더 두 번 속도가 너무 약간 늦은 것 같은데 늦어요? 네 좀 더 빠르게 해도 돼요? 해봅시다 빠르게 다시 딴 다시 딴
다시 딴 딴 오케이 구 이런 느낌 마지막쯤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총 네 가지 운동. 그럼 워밍업 겸 또 발목 강화. 그렇죠. 워밍업 겸 발목 강화. 뭐 축구 하기 전에 이 운동으로 몸 푸셔도 되고, 골 더 잘하기 위해서, 안 다치기 위해서, 부상 예방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셔도 되고, 빠따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운동 하셔도 되고. 다음번 영상에는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 위주로 한번 박사생 형님하고 또 한번 짜볼 테니까 구독 누르고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바로 운동하러 나가세요. 바로 운동하러 나가세요.